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종합추론형 기출문제 풀이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추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트 1, 기본 과정과 파트 2, 심화 과정에서 알케인부터 해서 여러 작용기 화합물의 구조적 특성과 물리적 성질, 그리고 합성과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탄소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케인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알켄, 그리고 알카인, 그리고 또 어떤 작용기 화합물이 있냐면 방향적 화합물이 있죠. 대표적인 방향적 화합물이 벤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용기 화합물이 있냐면 알코올이 있죠. 알코올류 화합물은 알코올, 그리고 사이올, 그리고 페놀, 그리고 사이오페놀. 자, 이런 알코올류 화합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킬할라이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다양한 카본일기 화합물이 있죠. 카본일기 화합물이 케톤은 양쪽에 알킬기가 있는 이런 카본일기 화합물이 케톤이고, 그리고 알데하이드는 한쪽에 수소가 있는 것이 알데하이드죠. 그리고 카복실산은 한쪽에 이렇게 카본일기 옆에 OH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이 카복실산. 그리고 카복실산 유도체들이 있죠. 카복실산 유도체들이 이런 아마이드, 그리고 아실 클로라이드, 그리고 산 무수물, 그리고 에스터. 자, 다양한 이런 카본일기 화합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작용기 화합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1장부터 해서 13장까지, 13장은 아민이 있죠. 아민은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이 있습니다. 이 결합이 알킬기가 1개 있으면 1차 아민, 2개가 있으면 2차 아민, 3개가 있으면 3차 아민. 그래서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작용기 화합물들의 구조적 특성이나 물리적 성질 또는 산도, 염기도, 그리고 합성 방법과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합성 고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생체 고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분광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체 화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각 장에서 우리가 다룰 때각 장에 해당되는 그런 기출 문제들을 쭉 풀어보았었는데, 종합 추론형 문제라는 것은 한 파트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파트에 관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복합 추론형 또는 종합 추론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반응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반응이 있다. 이 반응에 대해서 틀린 반응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기역은 알켄의 반응, 니은은 알코올의 반응, 그리고 디귿은 아민의 반응, 그리고 디귿은 카복실산의 반응, 이렇게 여러 파트에 관한 이 반응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바로 복합추론형 또는 종합추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응 메커니즘도 나오고, 입체 화학에 관한 특성도 나오고, 그리고 분광학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유형이 종합추론형 유형인데, 이런 종합추론형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디트 문제에서는 이런 종합추론형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러분들이 각 파트에 대한 기출 문제를 쭉 풀어왔었고,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복습해 왔기 때문에 이런 종합추론형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풀어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있냐면, 미디트 기출 문제가 총 21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문항을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학대 편의 기출 문제가 33문항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3시간에 걸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추론형 기출 문제는 총 6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미디트 기출 문제, 미디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카본일기 화합물에 대한 알파수소의 산성도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및 수화 반응의 평행상소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역은 알파수소의 산성도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성도를 비교했을 때 이쪽 오른쪽에 있는 분자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번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은 극성의 크기를 판단하는 그런 척도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극성이 큰 그런 분자입니다. 자, 근데 이 비교가 이렇게 오른쪽 분자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수화 반응의 평행상수 마찬가지로 오른쪽 분자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산성도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그리고 수화 반응의 평행상수가 어느 쪽이 더 큰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 알파 수소의 산성도 자, 알파수소라는 것은 카본일기 바로 옆에 탄소, 이 탄소가 알파탄소죠. 알파탄소이고 이 알파탄소에 붙어있는 수소가 바로 알파수소입니다. 자, 이 알파수소의 산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관한 문제죠. 자, 산성도가 어디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는 이 수소가 떨어졌을 때 그 짝연기의 안정도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양성자가 떨어지게 되면 자, 이런 짝연기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짝연기가 공명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옆에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상이 비편제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즉, 양성자가 떨어졌을 때 그 짝연기가 공명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도가 있습니다. 산성도가 큰 편이죠. pKa 값이 약 20 정도 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이 양성자가 떨어졌을 때 그 음이온이 바로 옆에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공명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명 안정화되어 있는데 공명 안정화 효과가 왼쪽 분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이중결합이 짝지어져 있지만 왼쪽에도 이중결합들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가 떨어졌을 때 이 양성자가 이쪽으로도 비편자화가 되고 이쪽으로도 비편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편제 에너지 즉 공명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짝연기가 더 안정합니다.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에 산성도가 이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공명 구조를 자세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분자는 이렇게 알파수소에 수소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짝연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짝연기가 왼쪽 벤젠고리에 비편제화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를 이동시키면 이런 공명구조, 공명구조가 4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 음전하가 왼쪽 벤젠고리로도 비편자화되어 있고 오른쪽 고리에도 비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짝연기가 안정하다. 따라서 오른쪽 분자가 산성도가 더 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비교를 했는데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은 극성의 크기를 판단하는 척도가 쌍극자 모멘트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의 극성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분자를 보시면 자, 이런 분자죠. 자, 이런 분자인데, 자, 공명 구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파이 전자가 끊어지면서 산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분자는, 자, 이런 분자죠. 이런 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끊어지면서 산소 쪽으로 치우치면 이런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왼쪽의 공명 구조가 이 결합의 극성을 크게 만드는 그런 공명 구조입니다. 탄소는 플러스, 그리고 산소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공명 구조가 얼만큼 기호도가 크냐에 따라서 이 극성이 결정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공명 구조가 기호도가 크게 되면 극성이 크게 되죠. 이 결합의 극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실제 구조는 이 구조도 아니고 이 구조도 아니고 그 평균 정도가 되는데 실제 구조는 자, 이런 공명 구조의 기호도 때문에 오른쪽 공명 구조의 기호도 때문에 이쪽이 부분적인 플러스, 이쪽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띕니다. 그래서 이 결합의 극성이 생기는 거죠. 이 결합의 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분자도 이런 공명 구조의 기호도 때문에 탄소가 부분적인 플러스,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극성이 더 커지려면 바로 이 오른쪽의 공명 구조의 기호도가 커야 됩니다. 기호도가 크려면 그 분자가 안정할수록 기호도가 커지죠. 그 분자의 기호도는 그 분자가 안정할수록 기호도가 커집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는 이 삼각형 고리가 방향 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방향 족성, 휘켈룰을 만족하죠. 4n 플러스 2. n을 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파이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비편제 파이 전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휘켈룰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방향 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리가. 자, 그에 반면에 오른쪽 분자는 이쪽 오른쪽의 공명 구조를 보시면 이쪽 고리, 오각형 고리가 비편제 파이 전자가 4개가 있죠. 2개, 4개, 4개가 있습니다. 4라는 숫자는 휘켈룰을 적용시켰을 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숫자죠. 어떤 종수값을 넣어도 4라는 숫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방향 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방향 족성을 나타내는 그런 고리는 불안정하죠. 방향 족성을 나타내는 고리가 훨씬 더 안정합니다. 안정하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런 공명 구조보다 이런 공명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기호도가 높습니다. 기호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가 부분적인 플러스,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하,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극성이 커지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이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예,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그 보겠습니다. 자, 디그 수화반응의 평행상수. 자, 수화반응의 평행상수. 왼쪽에는 알데하이드, 예, 아세트알데하이드죠. 아세트알데하이드고, 오른쪽은 트라이클로로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자, 이런 두 분자가 수화반응을 시켰을 때 평행상수 크기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아세트알데하이드, 왼쪽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고요. 오른쪽은 트라이클로로 아세트알데하이드죠. 자, 여기서 동일하게 수화 반응을 시켰습니다. 자, 수화 반응을 시키면 물은 친액체로 작용을 하죠. 산소 친액체로 작용해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카본일기 탄소를 공격하면서 첨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죠. 메커니즘 동일합니다.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반응에서 평행상수가 누가 더 크냐? 이 평행상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평행상수가 크려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잘 일어날수록 평행상수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두 반응에서 어느 반응이 잘 일어나느냐,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물은 친액체로 작용하고, 그리고 이 카본일기 화합물, 알데하이드는 친전자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친액체를 가했기 때문에 이쪽이 얼만큼 친전자성이 더 크냐에 따라서 반응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쪽은 수소가 3개 있고 이쪽은 염소가 3개가 붙어있죠. 염소는 전기 음성도가 탄소보다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유도 효과가 작용하겠죠.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극성이 전달되는 효과, 즉 유도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염소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취향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당기는 유도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플러스가 더 커지겠죠. 예, 전자를 당기니까 즉 친전자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친핵체 반응을 더 잘하겠죠. 예, 친전자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즉 부분적인 플러스 친전자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친핵체하고의 반응을 아주 잘합니다. 따라서 평행 상수값이 매우 크죠. 예, 3000 정도 됩니다. 그에 반면에 알데하이드는 평행 상수값이 1 정도 됩니다. 평행 상수값이 3000 정도 된다라는 얘기는 반응이 거의 다 정반응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예, 맞는 내용이죠. 소화 반응의 평행 상수는 오른쪽이 더 크다. 예, 알데하이드는 1, 그리고 트라이클로로알데하이드는 3000 정도 되기 때문에 3000배 정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기역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보기의 반응에서 최종 주생성물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단계에서는 적절한 분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자, 반응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네 가지 반응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 반응을 일으켰을 때 최종 생성물이 동일한 같은 그런 반응은 얻은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반응을 다 진행을 시켜봐야겠죠. 반응을 다 진행을 시켜보고 최종 생성물이 같은 것을 모두 다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반응부터 예, 반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기역 반응. 기역은 자, 출발 물질이 벤젠이죠. 자, 출발 물질이 벤젠이고 그리고 반응물이 CHCOCl. 자, 이것을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아실클로라이드죠. 이런 아실클로라이드에 ALCL3, 루이스 산촉매를 가했습니다. 자, 이 반응은 무엇이죠? 예, 그렇죠. 벤젠의 아실레이션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아실기가 벤젠에 도입되는 반응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실기가 이쪽에 이렇게 도입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이 바로 프레드크래프트 아실레이션 반응이죠. 그래서 생성물은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반응. 자, 니은은 이런 벤질 브로마이드, 이런 벤질 브로마이드의 첫 번째 친핵체로 시아나이드 음이온을 친핵체로 반응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아나이드 음이온이 친핵체로 작용해서 이런 이탈기 옆에 있는 탄소를 공격하면서 이탈기가 동시에 떨어지는 SN2 반응이 일어나겠죠. 예, SN2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은 이런 치환된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약이 예, 산성수용액을 가했습니다. 자, 산성수용액을 가하게 되면 카복실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화학종을 나이트라일이죠. 알킬기에 시아노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나이트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트라일은 카복실산 유도체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카복실산 유도체는 물만 첨가하면 카복실산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라일을 포함해서 모든 카복실산 유도체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물만 첨가하면 카복실산으로 변합니다. 자, 여기는 산성 수용액, 그러니까 산촉매가 필요하죠. 산촉매에서 물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카복실기, 이 시아노기가 카복실기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예, 자세한 메커니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론 과정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예, 결과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아노기가 카복실기로 변하기 때문에 최종 생성물은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반응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렌이죠. 이런 스타일렌에 브롬을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용매가 CCL4. 자, 이런 CCL4와 같은 무극성 용매하에 브롬을 반응시키면 첨가 반응이 일어나죠. 첨가 반응. 자, 그래서 알켄 이중결합에 첨가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벤젠에 있는 이중결합은 첨가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벤젠의 이중결합은 일반적인 이중결합이 아닙니다. 따라서 벤젠의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중결합에서 첨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첨가 반응이 일어나서 쪽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양쪽에 이렇게 브롬이 첨가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첨가 반응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시약이 두 당량의 아마이드 음이온을 넣었습니다. 자, 두 당량의 아마이드 음이온이 염기로 작용해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죠. 자, 제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이 염기로 작용해서 이탈기 옆에 있는 수소를 공격합니다. 이탈기 옆에 있는 수소를 공격하고 이중결합 만들어지고 동시에 이탈기가 떨어지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반응이 두 번 일어나죠. 예, 두 번, 한 번 더 일어나면 이쪽에 있는 수소가 또 제거가 되고 삼중결합이 만들어지고 이탈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나면 이중결합이고 한 번 더 일어나면 삼중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E2 반응이 두 번 일어나서 알카인이 만들어집니다. 예. 자, 이런 알카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또 어떤 시약을 가했냐면 산촉매 수화 반응을 시켰죠. 예, 산촉매 수화 반응. 근데 삼중결합의 산촉매 수화 반응은 촉매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수은 이가가 하나가 더 필요하죠. 이렇게 산촉매 수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첫 번째는 마코브 니코브 배양에 의한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중결합이 이중결합이 되면서 이런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첨가되고 취향기가 많은 쪽 탄소에 물이 첨가되면서 이런 에놀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생성물이 아니고 토토몰이즘에 의해서 에놀 형태는 케토 형태로 바뀌게 되죠. 예, 케토 형태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예,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최종 생성물이 동일한 생성물은 바로 이 D급 리을 반응과 그리고 기역 반응도 동일한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동일한 생성물은 기역과 예, D급이 되겠습니다. 아, 기역과 D급 이 반응. 자, 그다음에 리을 반응도 보겠습니다. 자, 리울도 출발 물질이 디귿과 같이 이런 스타일렌입니다. 이런 스타일렌에 MCPBA를 가했죠. 자, MCPBA 구조는 밑에 대갈로로 나와 있습니다. 메타클로로포옥시벤조의 에시드죠. 자, 이런 과산화산을 가하게 되면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용매는 CH2Cl2 이런 용매하에 MCPBA 과산화산을 가하게 되면 과하게 있는 산소가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쪽에 산소가 폭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죠. 이런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시약이 산성 수용액을 가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이 양성자가 이 산소에 붙게 되죠. 양성자가 산소에 붙게 되고 그리고 물이라는 친핵체가 이쪽 삼각고리 반대편을 공격하면서 고리가 풀리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쪽에 플러스가 취향기가 많은 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취향기가 많은 쪽에 탄소를 공격합니다. 이쪽 탄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탄소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쪽 탄소를 공격하는데 삼각고리 반대편을 공격합니다. 안티 어디션이죠.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최종 생성물은 예,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복습을 하면 예, 기역 생성물은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니은 생성물은 이런 생성물 그리고 디귿 생성물은
예, 이런 생성물. 그리고 리을 생성물은 예,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생성물을 만드는 것은 기읍과 디귿이죠. 기읍과 디귿이 동일한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예,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림은 이 하이드록시 아세토페논 A를 출발 물질로 하여 황산화성을 갖는 플라본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출발 물질이 A죠. A. 이 하이드록시 아세토페논 출발 물질로 해서 반응을 시켜서 최종 물질인 플라본을 합성하는 과정이 밑에 도식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예, 전자 칠판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C6H5COX는 자, 이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분자죠. 자, 이런 분자를 반응시키게 되면 자, 이런 친핵성 아실 취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친핵성 아실 취한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B라는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자, 친핵성 아실 취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반응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X가 보기에 기억 보시면 X에 따른 반응성 크기가 X가 염소일 때보다 메톡사이드일 때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X가 염소인 경우하고 이런 에톡사이드인 경우 어느 경우가 더 크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친핵체에 대한 반응성 크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다양한 카본일기 화합물의 친핵체하고 반응성이 가장 큰 것이 아실클로라이드입니다. 아실클로라이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예, 알데하이드. 예, 그다음에 케톤. 예, 그다음에 산무수물. 예, 그다음에 에스터. 자, 에스터와 카복실산은 반응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가장 낮은 것이 아마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핵체의 이 반응성 크기는 친핵체하고의 반응성을 말하는 거죠. 친핵체하고의 반응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얼만큼 부분적인 플러스가 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반응성이 큰 게 아실클로라이드가 가장 반응성이 크고 그리고 에스터는 반응성이 아실클로라이드에 비해서는 매우 떨어집니다. 여기서 실제 반응에서 친핵체가 뭐냐면 친핵체가 알코올이죠. 예, 알코올에 있는 OH기가 친핵체로 작용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런 아실 취한 반응을 하는데 CL인 경우보다는 이쪽 에스터가 이쪽에 알킬기가 CH2, CH3죠. 즉 에톡사이드기입니다. 자, 이렇게 에톡사이드기일 때 물론 취한 반응이 일어나지만 이 반응성이 이쪽이 더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보기에서 기역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리은 B에서 C로의 전환은 유원자 고리 중간체를 거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B에서 C. 자, B에서 C로 변하는 반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먼저 이런 B 생성물에 염기를 가하게 되면 가장 애시딕한 수소가 예, 떨어지게 됩니다. 어디가 가장 애시딕하냐면 이쪽에 알파 수소가 있죠. 알파 수소가 가장 산성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염기가 이쪽에 있는 수소를 공격하면서 이쪽에 에놀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놀레이트 음이온이 친핵체로 작용해서 이 건너편에 있는 카본일기 탄소를 공격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유원자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산소의 전자상이 이중결합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쪽 그림 보시면 다시 회복하면서 이쪽 결합이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산성 수용액을 가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산소에서 양성자화가 되겠죠. 양성자화가 되어서 이런 C라는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보기의 니은을 보세요. 니은 보시면 B에서 C로 바뀌는 전환은 유권자 고리 중간체를 거쳐서 일어나는 자리 옮깁니다. 예, 맞는 내용이죠. 유권자 고리 중간체를 거치죠. 이런 유권자 고리 중간체를 거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C에서 D로 전하는 케토에놀 이성질화이며 C와 D는 토토모 관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C와 D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분자가 C고 이 분자가 D죠. 자, 차이점 뭐냐면 이쪽은 케톤기가 있고 이쪽은 에놀이죠. 그래서 이쪽은 케토토토모고 이쪽은 에놀토토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에놀토토모보다는 케토토토모가 더 안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에놀 형태보다 케토 형태가 더 안정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죠. 에놀 형태가 더 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케토 형태가 이렇게 에놀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중결합들이 짝지어지게 되겠죠. 모든 이중결합들이 이렇게 짝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주게이션 계 화합물은 매우 안정합니다. 이중결합이 짝지어져 있으면 비편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즉 공명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매우 안정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케토 형태보다는 에놀 형태가 훨씬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토토모리즘에 의해서 반응 평행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토모리즘에 의해서 C 분자가 이렇게 D 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보시면 C에서 플라본의 전환은 고리와 탈수로 일어나며 황산은 촉매로 작용한다. 자, C에서 D로 바뀌는 과정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C 분자죠. C 분자가 토토모리즘에 의해서는 이런 에놀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C 또는 D, 이 분자가 D이고 케토 형태는 C죠. C 또는 D가 D에 황산 수용액을 가했습니다. 예, 황산을 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탈수 반응이 일어나겠죠. 예, 탈수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이 황산은 강한 산이기 때문에 양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양성자가 이 산소에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산소에 붙게 되면 물이라는 좋은 이탈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이탈기가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집니다. 자,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산소가 친액체로 작용해서 공격하면서 떨어집니다. 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먼저 떨어지고 나서 공격을 합니다. 메커니즘이 이원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최종 생성물인 D플라본이 만들어지죠. 최종 생성물인 D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반응은 이렇게 전환되는 반응은 고리와 탈수로 일어나며 고리와 탈수 이쪽에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지죠. 일각형, 이각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육각형에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리와 탈수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황산은 촉매로 작용한다. 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시 재생이 됩니다. 여기 있는 양성자가 다시 떨어지죠. 양성자가 처음에 이쪽에 붙었다가 공격하면서 이쪽에 있는 양성자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성자, 황산은 촉매로 작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리을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그, 리을이 예, 맞는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4메틸 바이페닐을 출발 물질로 하여 4브로모 메틸 바이페닐을 주생성물로 합성하는 반응식과 실험 과정이다. 자, 반응식이 나와 있죠. 자, 출발 물질은 4메틸 바이페닐입니다. 여기에 NBS, N브로모 숙신 이마이드를 가해서 자, 이런 최종 생성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반응식과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실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먼저 이 반응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질릭 자리에 수소가 있는 이런 화합물에 NBS를 가하고 그리고 과산화물이라는 것은 산소 두 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물질을 과산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과산화물, 그리고 용매는 CCL4와 같은 용매 속에서 이런 과산화물을 가하고 열에너지나 또는 빛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벤질릭 자리에 수소가 떨어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브롬이 취한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반응이 전체 반응이고 어떤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빛에너지나 열 에너지에 의해서 가장 약한 결합인 산소와 산소 간의 결합이 균일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균일 분해가 되면 산소 라디칼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산소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 산소 라디칼이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약한 결합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약한 결합이 바로 NBS입니다. NBS는 N브로모 숙신 이마이드의 약자죠. 질소에 브롬이 결합된 N브로모 숙신 이마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디칼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그 다음 약한 결합이 이 결합입니다. 이 결합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쪽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떨어지죠. 그래서 브롬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브롬 라디칼이 바로 또 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 약한 결합을 공격합니다. 어디가 약하냐면 벤질릭 자리에 탄소 수소 간의 결합이 가장 약하죠. 이 벤질릭 자리에 이 탄소 수소 결합을 공격합니다. 이 브롬 라디칼이. 예, 그래서 예. 자, 이렇게 공격하면 자, 이런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고요.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쪽은 HBr 브로마 수소가 되겠죠. 자, 이 브로마 수소가 또 그대로 있는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NBS하고 반응합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이 좀 어렵거든요. 자, N브로모 숙신 이마이드 NBS죠. NBS와 이 반응 중간에 만들어지는 브로마 수소와 반응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쪽이 브롬 분자로서 떨어지고 이쪽 수소가 이쪽 브롬 자리에 붙습니다. 수소가 이쪽에 붙고 그리고 브롬 분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런 반응이 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반응 중간에 만들어지는 이 브로마 수소가 NBS와 반응해서 이 브롬 분자가 그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이 브롬 분자가 바로 이 라디칼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런 브롬 분자가 이 탄소 라디칼과 반응을 해서 이쪽에 벤질릭 자리에 바로 이쪽에 있는 브롬이 취한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생성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쪽에 떨어져 나간 브롬 라디칼은 계속해서 체인 리액션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자, 이런 메커니즘을 반응 메커니즘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1. CCL4 대신 톨루엔을 용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죠. 자, 여기서 용매라는 것은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는 장소 역할만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이 용매 자체는 반응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장소 역할만 하는 것이 용매입니다. 그런데 용매가 톨루엔을 사용하면 톨루엔은 분자식이 이렇게 되죠. 이런 분자가 톨루엔이죠. 자, 톨루엔이 벤질릭 자리에 탄소 수소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 용매 자체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해서 이런 생성물을 만들겠죠. 예, 그래서 예, 용매의 톨루엔을 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래서 벤조일 포록사이드는 라디칼 게시제이다. 자, 벤조일 포록사이드가 바로 과산화물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산소 두 개가 연달아 있는 과산화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반응에서 사용하는 과산화물이 바로 벤조일 포록사이드입니다. 자, 어쨌든 이쪽에 산소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죠. 이쪽을 알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알킬기가 있는 과산화물이죠. 이런 과산화물은 게시제 역할을 합니다. 단지 여기서 게시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게시하는 역할만 하고 브롬 라디칼이 만들어지면 이 브롬 라디칼이 계속해서 체인 리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게시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라디칼 게시제이다. 예,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2에서 반응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반응을 멈추는 이유는 과브로마 반응 생성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자, 반응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반응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한 번 더 일어나면 벤질릭 자리에 브로마가 한 번 더 되고 그리고 브로마 반응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세 개까지 브로마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한 번만 브로마 된 생성물이 원하는 생성물이죠. 여기 반응식을 보시면 자, 여기가 벤질릭 자리입니다. 그죠? 벤질릭 자리에 하나만 브로마가 된 이런 생성물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브로마 반응이 일어나면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한 번 더 브로마가 일어나면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생성물들은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이 아니고 과브로마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3번 그 실험 과정 2번을 보시면 자, TLC에서 반응물 벤조산 숙신 이마이드 이외에 다른 점이 두 개 이상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응을 멈추셔야 됩니다. 자, 이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출발 물질의 MBS를 게시제인 과산화물 존재하에 반응시키면 이 벤질릭 자리에 브로마가 된 원하는 생성물이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벤조산과 숙신 이마이드는 반응 후 시약으로부터 생성되는 그런 부생성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했을 때 TLC, 그러니까 신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생성물이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점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브로마 반응을 한 번 더 시키게 되면 다른 점들이 나오겠죠. 만약에 브로마 반응을 한 번 더 시키면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한 번 더 시키면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나옵니다. 이런 생성물이 만드는 점이 TLC에서 한 개가 더 나타나겠고 만약에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두 개가 더 나타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브로마 생성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생성물이 3개이기 때문에 점이 3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생성물이 한 번 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과브로마 생성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이 2개 이상 더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점이 2개 이상 나올 때 반응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물 그리고 벤조산 숙신 이마이드 이외의 점이 두 개 이상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응을 멈추셔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과브로마 반응 생성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3번 실험 과정에서 제거된 주 침전물은 숙신 이마이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과정 보시면 반응 혼합물을 얼음 수조에서 냉각시킨 후 침전물을 여과하여 제거한다. 그러니까 얼음 수조에서 냉각시키게 되면 가장 먼저 침전되는 물질은
끓는 그러니까 어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이 가장 먼저 침전이 되겠죠. 고체로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 보시면 자, 반응 다시 보겠습니다. 브로마 반응을 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이런 생성물 세 개죠. 원하는 생성물과 그리고 벤조산과 숙신이마이드 이런 세 가지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자, 이런 물질이죠. 여기는 자, 이렇게 이 생성물이 끓는 점이 가장 낮습니다. 왜냐면 예, 무극성 분자로서 분산력이 존재하겠죠. 주된 분자 간의 힘은 런던폴스 분산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소결합을 하는 OH기가 있기 때문에 예, 수소결합을 하죠. 그리고 이쪽에도 수소결합을 하는 NH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소결합을 합니다. 근데 어디가 수소결합이 더 강하냐면 이 산소보다 질소가 예, 수소결합이 더 강합니다. 자, 왜냐면 양쪽에 이쪽은 양쪽에 카본일기가 있죠. 양쪽에 카본일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질소 수소 간의 결합의 극성이 훨씬 더 큽니다. 결합의 극성이 더 크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더 강한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끓는 점과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이 숙신 이마이드죠. 이 숙신 이마이드가 끓는 점과 녹는 점 끓는 점과 녹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췄을 때, 즉 냉각시켰을 때 가장 먼저 고체화되겠죠. 고체화되어서 침전이 형성됩니다. 예, 그래서 4번은 예, 맞는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5번, 주생성물의 질량 스펙트럼에서 예, 전하대 질량비, 전하대 질량비 값이 246과 248 8인 피크의 세기는 약 1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주생성물이 이런 주생성물이죠. 자, 이 벤질릭 자리에 한 번만 브로마가 된 이런 생성물이 원하는 주생성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브롬은 동위 원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위 원소가 두 개가 있는데 질량수가 79의 질량수를 가지는 브롬이 동위 원소가 있고 그리고 이보다 질량수가 두 개가 더 높은 81의 질량수를 가지는 브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위 원소가 두 개가 있는데 브롬 같은 경우는 존재 비가 1대 1입니다. 그러니까 50% 50%라는 거죠. 그러니까 79를 가지는 동위 원소가 50%, 81의 질량수를 가지는 동위 원소가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 브롬이 79일 동위 원소일 때 그때의 그때의 질량 값이 246이고, 그리고 81일 때는 그보다 2가 높은 248이 되겠죠. 그래서 246과 248의 질량수를 갖는, 그런 피크의 세기는 1대1로 나옵니다. 왜 1대1로 나오냐면, 바로 존재비가 50대50으로 1대1이기 때문에, 246과 248의 질량수를 갖는, 그런 피크가 1대1의 비로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예, 4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 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